그러면 요즘 이 사회에 소위 장애가 많습니다. 영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무슨 장애? 성격 장애. 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장애라는 건 뭐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못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장애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게 성격적 장애? 그러면, 어떻게, 참 불쌍한데, 그런 보통 사람들은 다 참 불쌍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마음에 느끼고,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되게 생기는데, 요즘 와서는 그런 거를 상대방이 아주 힘들 때, 그 힘들겠다, 라고, 느끼는, 조금 유식한 단어를 쓰면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도 많고, 남편이 그렇게 힘든데, 그거를 뭐요? 왜 그런 것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이랬었고. 그래서, 힘든 남편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묵사발을 만들어버려요. 그 남편으로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또 남편이 안 해보고 그런 걸 갖고 뭘 그래? 그래서 몰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참 같이 살기 어렵다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대화를 할 때 이론적으로 대화를 해요. 그 자꾸 이 논리적이냐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를 자꾸 따지면서 서로가 맞다고 우기고 이러다가 이러고 이렇게 결말이 나. 남자들의 대화는 그렇죠. 여자들이 들으면 하나도 들을 게 없어. 왜 그래요? 그런 대화를 하려면 안 하는 편이 나. 뭐 맨날 네가 옳다 내가 그거 아니라 카이 뭐 이랬었고 그렇죠. 남자 대화는 그런 게 거의 다예요. 근데 여자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이런 말 안 해.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어머 그렇구나 얘 맞죠. 남자고 여자고 달라도 이거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참 공감을 잘 해주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참 행복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느낌을 우리가 배워서, 배워서는 못 느껴요. 내 아내가, 이런 경우에는 참 힘들겠다는 거는 어떻게 느끼게? 그 뭐 느끼는 방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게? 그거를 성령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해주세요. 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깊이 잘 알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얼마나 깊고 큰 사랑인지, 이를 깨닫게 해주시는 존재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냐고 사람들이 자꾸 묻는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여러분이 교회를 안 가도 성령은 항상 조용하게 여러분 마음 속에서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을 우리는 양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 너 있잖냐? 그런데 그러니까 네가 양심의 귀를 기울여 봐라. 그러면 네가 잘못한 게 뭔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성령이야. 자, 성령은 또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과식하면 나쁘다는 거 배웠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밥 뜰 때, 욕심이 나서 어떻게 더 많이 뜰라 그러면 혹시 양심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교회에 안 댕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속삭여 주지 않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면 속삭여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양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능하면 그쪽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조건 없이 사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에게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죄는, 모든 죄는 10년 후에 지을 죄, 모든 죄는 일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아들이 모든 죄짐을 어떻게, 우리가 지고 죽어야 될 죄짐을 예수님이 지도록 딱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들의 죽음을 자기 아들 예수로 죄짐을 대신 지우고 우리 대신 죽어 주신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없애주셨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야, 그렇구나. 사실은 이렇게 막 감동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렇구나.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성령과 깊이 친하지를 뭐예요? 않아서 그래요. 근데 성령과 아주 친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 또 배워보고 연구해보고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해야만 알아지잖아요. 강의 시간 지나면 아무 관심 없어. 그래 뿌리면
여러분이 그 맨날 제자리 걸음 하다가 이 영적인 발전이 없어요. 요즘 이제 와서 이 사회에서 공황장애라는 병 혹은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내가 화가 나도 성령이 뭐라 그래? 참아. 네가 화가 난다고 여기서 소리쳐봐야 네 유전자만 꺼지잖아. 그리고 네 마누라 유전자도 꺼봐야 무슨 이득이 되겠어. 마누라 유전자도 꺼버리고 네 유전자도 뭐요? 꺼서 둘 다 건강이 나빠지지 않겠냐. 둘 다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서로 위로해주고 긍정적으로 용기 있게 해주고 항상 그 마음속에서 올바른 길로 가라. 이게 옳은 길이다. 그래서 양심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란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악령이 주는 거야? 악령이 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좀 두려워도 무섭다. 마음을 가라앉히자. 이런 조절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조절 능력은 뭘까?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벌써 말씀드렸는데 자네가 두렵다. 그럴 때 뭐가 들어오면 훨씬 두려움이 덜해요. 두려움이 조절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기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뭐예요? 엄마 품으로 가면 돼. 그렇죠? 우리는 지금 가야 될 엄마 품이 없어. 엄마가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안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지만은 실제로 그 사랑은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랑이 특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생기라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지금 직접 운영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을 직접 죽여주시는 그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제가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라크에서 이라크는 뭘로 유명했습니까? 폭탄 테러로, 그렇죠? 이 조그만 이 네 살짜리 소년이 결혼식장에 모든 가족이 같이 갔다가 폭탄 테러가 터져가지고 얘는 똥누르 갔다가 살았어. 그리고 엄마 아빠 누나 형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고아원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폭탄 소리 막 이런 생각이 나서 막 무섭고 무서우니까 뭐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거의 우울증에 걸렸고 잠을 못 자. 왜? 잠 못 자. 왜요? 엄마도 보고 싶고. 네. 무섭기도 하고, 너무너무 외롭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얘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 그 고아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교실에 분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필 쪼가리가 있죠, 그렇죠? 분필 쪼가리를 들고 나와서 고아원 그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이렇게 엄마를 그렸어. 그려놓고 엄마 옷 더럽히면 안 되니까 신발 딱 벗어놓고 엄마 품에 가서
안겼어. 엄마 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근데 엄마 품이라고 뭐예요? 상상을 하고. 내가 나 엄마 품에 안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탁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으니까 어떻게? 멜라토닌 유전자 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멜라토닌이 생산되니까 한 5분 만에 뭐예요? 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뭐 통증이나 또 여러 가지 걱정,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며 내가 하나님 품에 어떻게 안겼다고 상상을 하고, 네? 그리고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어? 그러면 여러분, 자, 얘가 나 엄마 품에 안겼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상상을 하고 생각하니까 얘 멜라토닌 유전자 꺼진 것이 켜졌어. 그것은 뭐가 온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온 거예요. 엄마는 일주일 전에 죽었는데 엄마 사랑이 올 수 있을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어요. 엄마는 죽었지만은 엄마가 나에게 해준 사랑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 왜 그래요? 사랑,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종아리 때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집에 함께 있으면 뭔가 마음이 안 편했어. 왜? 또 어떤 트집을, 트집이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 어머니는 좀 엄하셔가지고, 어머니하고 집에서 마음이 100% 편하지 않아. 또 언제 교육을 받을지 몰라. 근데 이제 제가 언제, 긴장을 탁 풀 수 있냐 하면, 외가 집에 갔을 때야. 그래서 제가 맨 큰 딸의, 우리 어머니가 맨 큰 딸이었으니까, 큰 딸의 첫 외손자야. 그러니 외할머니는 상고만 보면 뭐요? 뿅뿅이야. 상고가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게 느껴져. 우리 외할머니는 나를 뭐요? 무조건 사랑. 숙제를 했건 안 했건 상관이 없다. 무조건 사랑. 네? 그 무조건 사랑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도 힘들, 어려워요. 근데 온 세상에 누구만, 우리 외할머니만은 아무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막, 외할머니 얼굴만 봐도 어떻게? 아, 편안해. 네, 편안하고. 제가 그 옛날에 배탈이 아주 잘 났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 심장이 막 펄떡펄떡한 게 자주 그랬던데, 저는 맨날 배탈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외할머니가 딱 해서, 여기, 할머니 무릎 팍 베고 누워라.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면서 만져줘. 그럼 뭐, 어느덧 뭐예요? 배가 안 아파. 왜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이, 할머니가 사랑을 만져서 사랑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해 주시니까. 우리 할머니는 나를 너무 사랑해. 이거를 느낄 수 있거든? 너무 사랑해.
그러면 그거를 느끼면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생기니까. 그래서 엔도르핀이 착 생산이 되고, 그러면 엔돌핀은 통증을 없애줘요. 진통 효과가 아주 강력합니다. 엔돌핀. 마음도 기쁘게 하고, 마음도 기쁘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 하나님 안 믿을 때, 이제 미국 가서, 그때 이제 미국 처음 갔을 때, 이제 25, 26살 때죠. 근데 요즘은 미국에 뭐 한국 사람들이 세별 있죠. 여기저기. 근데 그 당시는 1970년이에요. 지금부터 52년 전이니까. 한국 사람 찾아보기 참 어려웠어요. 참 외롭고, 요즘 뭐 한국 사람들 살기에 뭐 미국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 뭐 가게, 뭐 슈퍼, 뭐 다 있고 식당도 새별 듣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하고, 그게 이제 의사가 훈련받는 과정이다.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을 밟아야 돼. 그 과정이 참, 한 3년 걸리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돈은 얼마 안 주면서, 그러면서도 막, 어떤 때는 좀 괄시 받는 적도 있고, 막, 어떤 때는 막, 이게 혈관 주사를 잘 못 찔러가지고, 환자가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럴 때 되면 막 속상해 죽겠어. 하여튼. 근데 그때는 마음이 아프고, 막,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이럴 때, 막, 용기가 막, 꺾어지고, 그럴 때마다 마누라한테 얘기를 하면, 마누라 걱정할 거 없고, 아무한테 얘기 못 해. 그럼 어떻게 할게? 외할머니 생각했어. 근데, 외할머니는 내가 15살 때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그 속상할 때 미국 가서는 돌아가신 지 10년 후야. 할머니 돌아가신 지 10년 넘었어. 자, 지금은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65년이 됐어. 그래도 지금도 그 할머니가 내가 배 아플 때 만져준 생각하면 엔돌핀 나오게 안 나와요. 그 할머니는 이미 땅에 묻혀서 이제 다 흙으로 돌아가겠죠. 백골이 됐겠지. 그러나 그 할머니가 이 외손자에게 주신 사랑은 내가 언제든지 받기를 원하면 아직도 사용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외할머니 생각 다 하면, 세로토닌도 나오고, 엔도르핀도 나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는 거야. 자, 그런 것과 꼭 같이, 여러분이 성령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틀림없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 계시는 내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북이 새끼들도 오키나와로 보내주시고 연어들도 어떻게 다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거를 내가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떠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세로톤, 멜라토닌 나와서 잠도 잘 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신앙이에요. 뭐 하나님 말 듣고 잘 듣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거고 뭐 이런 째째한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생활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결하고 갑시다. 왜 사랑은 나를 사랑해준 우리 외할머니 얘 경우에는 얘를 그렇게 사랑해준 엄마가 죽고 없어도 엄마 몸은 죽고 없어도 어떻게 그 엄마의 사랑은 내가 받을 수 있어. 그럼 왜 그럴까? 사랑도 뭐라 그랬습니까? 에너지인데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예요.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자 핵도 폭발하지 뭐예요? 않도록 하고 지구도 폭발하지 않도록 하고 어마어마한 힘이야. 이런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할 때는 그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나에게 해준 그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으로. 조건적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뭐예요? 나도 잘해줄 거고. 그건 사랑 아니지. 무조건적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아주 가까이. 그래서 내가 항상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것도 보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들을 신문에서나 잡지에서나 혹은 인터넷상에 딱 올라오면 다른 사람들처럼 어허 그러네. 그리고 지나가자. 이게 귀중한 사진이야 나한테는. 와 이거는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초월해서 이렇게 이 아이를 위로할 수 있고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진짜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몸 속에서, 세포 속에서, 우리 유전자, 뭐예요? 며칠기, 생각납니까? 며칠기? 노란색 물질? 예. 붙었다, 떨어졌다, 스위치를 켰다, 껐다가. 그다 하나님이 항상 그거를 하실 만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 외할머니는 그거 못해주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힘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무서움을 참 많이 탔는데 그래서 할머니 품에 딱 안기면 아 공황장애가 없었죠. 공황장애라는 건 뭐예요? 공포심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무섭다. 아이, 겁난다. 좀 진정하자. 이래서 조절을 할 수 있는, 있었던 사람이, 어느 때가 지나면, 어느 때부터는 뭐예요?
전혀 조절이 안 되고 조금만 무섭다 하면 으아! 하고 막 기절하고 난리가 나는 거. 자, 그런 거를 조절해 주시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시겠죠? 어. 그래서 그런 힘은 존재해.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다. 뭐 성령이나 하나님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힘을, 마음의 힘, 영적인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성령이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나 공황 장애나 이런 모든 장애를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성령이다. 그러면 이 공황 장애, 이제 이런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를 이런 게 빨리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가? 이거는 성령을 자꾸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해. 그 성령의 음성 안 듣고 일부러 뭐요? 참기보다는 더 어떻게 해? 더 그냥 필요 이상으로 어떻게 난리를 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이란 게 다 요렇다 이 말이야. 아주 얍삽하고 이기적이고 쟤 빼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솔직하자 이 말이야. 우리 인간은 이런 인간이다.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이런 거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이런 거 가지고 살다가는 뭐 결국 죽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다 완전히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처럼 새롭게 창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 사랑이란 에너지는 엄청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한 번 할머니가 주신 사랑은 그게 너무나 강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잊을 수가 뭐예요? 없어. 그런 사랑은 우리가 평생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은 그런 사랑은 아직도 80이 된 이 상구라는 외손자가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내가 내 마음으로 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내 유전자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익숙해져야 되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분노 조절 장애나 공황 장애나 무슨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다 결국은 우리가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요. 결국은 뉴스타트를 영적인 차원에서 뉴스타트를 잘 해나가면 점점 영적인 능력이 영적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참을성 또는 조절 능력 두려움에 대한 조절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래야지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어떤 사람이 돼요? 불안에 떨고
난리를 치고, 뭐 별거 아닌 일에도 난리를 치고, 네?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차분하고, 사리 판단을 조용히 분별 있게 하고, 그렇게 돼야지. 나이 들수록 그게 훈련이, 영적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참 옆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 힘들었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뭐,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다, 공황 장애다, 뭐 우울증이다. 해서 병원에 가면 뭐 주는 거예요? 안정제 주는 거예요. 안정제. 그러니까 영적 힘에 대해서는 뭐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래서 이제 안정제 안 먹으면 또 재발하고, 안정제 먹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 뭐, 완전히 무력해지고, 뭐, 네. 무력한 사람인데 또 안정제를 먹으면 막 너무너무 더 깔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대. 그 영적 에너지는 말씀으로부터 온다. 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고,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계속 받아들이면서 감동하고,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영적 공감 능력.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 줄을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것은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치면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 결국은 성령이 와서 그 사람 안에서 네 마누라가 정말 힘들어. 네가 이랬을 경우에는 네 마누라가 너무 속이 상했어. 그거를 조용하게 속삭여준다, 성령. 그래서 성령도 그 인간이 받아주는 주거나 거부하는가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선택에 맡깁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막 강제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안 고쳐주실까요? 이래서.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너희 너무 새끼, 너 계속 마누라 괴롭힐래? 안 괴롭힐래? 너 계속 괴롭혔다가 나한테 한 방 맞을 줄 알아.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거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강제로 어떻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남편이나 내 아내, 애를 바꾸어 달라고 그러기 전에,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먼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것이 먼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내가 변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고, 그래도 참 나라는 것이 잘 뭐예요? 변하지 않구나. 라는 것도 이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를 안 변하면 막 하나님한테 면목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면 악령이 금방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같은 년 사랑할 줄 알아? 다 그래요. 그 악령의 음성이야. 하나님은 변하는 조건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테니까 너는 마음 푹 놓고 최선을 다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이렇게 투병할 때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그래서 이왕 일부로 이제 시동을 걸어놨으니까 그래서 일부 세미나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 사랑, 그 진리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뭐예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2부 세미나는 이제 진짜로 야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너무너무나 다르구나. 참 이런 하나님을 배워보니까 마음이 푹 놓이고 정말 자유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구나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